네, 두 팀이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홈팀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경기 앞서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부산교통공사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구교철, 권진영, 박재성, 곽성찬, 정현식, 이재승, 한상훈, 최용우, 한건영 선수가 선발 출전. 양주시민 축구단 권태한 골키퍼, 최윤성, 박동훈, 김경훈,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권현성, 김민규, 이승엽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주신도 시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아, 벗겨냈어요. 전방에 있는 최용우에게 연결이 됐고요. 최용우가 볼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붙여줍니다. 자, 공간 있는데요. 좋아요. 한건영 슛! 이게 들어갑니다. 선제골은 홈팀 부산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와, 이 역습 한 방으로 부산교통공사의 한건영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요. 네.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침착하고 또 재치 있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재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뒷공간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한 번에 연결했던 이 패스, 곽성찬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고요. 그리고 골키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키를 넘기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원샷 원킬 한건영. 시작하자마자 앞서 나가는 홈팀입니다. 네. 정말 감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열어냈어요. 최용우. 최용우. 하지만 슈팅으로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다시 뺏어냈습니다. 자, 크로스는 동료가 없었고요. 가볍게 패스 연결됐어요. 먼거리 슈팅. 아직 있습니다. 접어놓고. 하지만 일단은 박스 안쪽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볼을 바깥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박동훈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박동훈 선수가 사실 이 최용우 선수가 슈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음 놓고 최용우 선수가 때렸는데 이것이 머리 쪽에 맞으면서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수비를 물론 위치를 잘 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이런 판단일 수 있는. 자, 지금은 빠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후속 조치가 빨리 필요해 보이는데요. 빼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윤도화 중앙 연결. 자, 제쳐내고 현승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슈팅을 시도는 해봤는데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최진백에게 안겼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느낌은 홈팀에게 조금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패. 빼냈어요. 기회입니다. 곽성찬! 골대를 맞췄습니다. 지금도 곽성찬의 약간 앞쪽으로 볼이 전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봐야 해요. 가까운 쪽인데요. 수비가 먼저 맞춰냅니다. 세컨볼 왼쪽으로 넣는 상황. 그러나 멀리 걷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23라운드 부산과 양주의 맞대결에서는 전반전 4분에 터진 한건용의 득점으로 부산이 1대0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주심도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양주, 오른쪽이 부산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와, 지금 정말 약간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순간적인 돌파를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볼이 빠졌고 그 다음 동작에서 권현성의 침투를 막으려던 교체들은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박동훈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와,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정말 박동훈 선수가 침착하게 중앙 쪽을 찌르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되면서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우여곡절이 약간 있었던 박동훈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절했을까요? 그렇죠. 깔끔한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던 박동훈 선수고 이렇게 되면서 개막전에 골을 터뜨린 이후에 시즌 두 번째 골을 한상훈 띄워줍니다.
자, 잘 떨고 냈고 지금 빼줍니다. 아, 리턴 좋았어요. 최영호 맞습니다. 박청효. 와, 박청효 골키퍼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존재감을 한 차례 과시해 줍니다. 네. 자, 지금도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빼주고 다시 이어받고 빙글돌아 왼발 슈팅. 그렇죠. 아, 지금도 부산교통공사의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 홀더 플레이를 최영호 선수가 해줬고 한 번에 올라오는 높은 볼을 공략하겠다는 박상배 감독의 의지입니다. 네. 자, 전방 투입 좋았고 띄워줍니다. 자, 버티는 게 좋은 최용훈데 슈팅! 네. 하지만 박청효 이 정도는 쉽게 잡아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바로 최용훈 선수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양주의 우주스타 공감가요. 그 우주스타가 지금도 안정적인 키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야, 최용훈과 슈팅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또 네, 쉽지 않은 각도에서 다시 중앙. 자, 2대1 패스 시도. 자, 슈팅 하지 못했습니다. 원거리 아, 네.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하지만 굴절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킥 잘 띄워줬어요. 아, 자, 네. 지금만 발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자, 그리고 권진영이 네.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 권진영 선수가 여기서 PK를 얻어내면서 또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습니다. 자, 경합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아, 한건용 선수였네요. 네, 한건용 선수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상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침착하게 갑니다. 한상훈 슈팅 들어갑니다. 깔끔한 성공. 스코어 2대1 다시 도망갑니다. 아, 부산교통공사 정말 중요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양주에도 PK골로 동점 상황을 허용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한상훈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면서 또 부산에 달아나는 골을 선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한상훈의 왼발. 어우, 사실 네? 이 지연되는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고민이 오히려 행운이 됐습니다. 사실 지연이 될수록 키커보다는 키퍼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높게 뛰어졌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걷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네,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23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진땀 승리를 거두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